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인 부대찌개. 이 음식의 슬픈 역사를 알고 있나요? 한국 전쟁의 아픔이 담겨 있는 부대찌개 속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빈번했던 6.25 전쟁 시기. 자국의 지원을 받았던 미국 군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군 부대의 잔반이 부대찌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의 잔반을 대신 버려주는 업자는 잔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잔반 속에 남았던 소시지 햄, 고기 등을 꺼내서 식당 주인들에게 팔았고, 미군 부대의 잔반의 재료로 만든 것이 6.25 시기의 부대찌개였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재료로 만들지만 부대찌개라는 이름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찌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건더기를 한번 건져내어 부대찌개의 재료로 판매하고 나면 남은 잔반을 다시 잔반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잔반에는 미군 부대의 식사였던 소시지 햄 부스러기와 스프, 빵, 샐러드 등이 섞여 있었고, 이 잔반을 한 번 더 끓여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 음식이 바로 지금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꿀꿀이죽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꿀꿀이죽은 누군가에겐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에게 먹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이는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당시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것입니다. 부대찌개와 꿀꿀이죽, 두 음식은 전쟁의 아픔이 담긴 아픈 역사의 산물입니다.